이번 시간은 175페이지 벽돌벽체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벽돌벽체. 벽돌벽체적인 측면에서 내력벽에서 지문이 한 줄씩 빼가 쓰고 있죠.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럼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해야 되니까 우리가 많은 조건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에서 1번 개념 22회 때 지문 썼었죠. 답이 됐었죠. 내력벽. 그러면 2층 건물에서 2층 벽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으면 조직적으로 최대가 2층입니다. 그러면 1층, 2층이 있을 때 2층 벽의 높이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게 1층 벽이 아니라 2층 벽의 높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m를 넘을 수 없죠. 그래서 벽의 높이는 4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2층 벽의 높이는 4m 이하의 조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1층 벽의 높이 제한은 없다. 그래서 2층 벽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벽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은 길이가 10m 이하로 넘을 수 없다니까 10m 이하로 하라는 거고 길이 개념이.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1, 2, 3번은 현재 지문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틀리게 지문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옳은 지문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전은 조적공사에 옳은 것에 답이 됐던 겁니다. 1번이.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이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바닥면적.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 이하가 넘을 수 없다니까 80제곱미터 이하가 되라는 겁니다. 이하 개념이 대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아직 4번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4번에서 토합을 받는 부분은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다가 원칙이지만 그래서 이제 토합을 받는 벽의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토합을 받는 벽의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조 제한. 구조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단 토합을 받는 부분이고 2.5m 이하일 때는 벽돌조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제한에서 원칙은 조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적적으로 할 수 없다가 원칙이 되는 거죠. 조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내력벽 이렇게 되면 안 돼. 반드시나 모든이란 단어가 들은 그 문장 틀려요. 왜?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벽돌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나 모든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시험에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얘는 반드시나 모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5번은 토합을 받는 높으면 그 받는 뭐 2.5 이하는 벽돌조로 할 수, 그래서 높을 때입니다. 단서 조건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우리 1.2m 이상 되면 두껍게 하라 이게 토합을 받는 벽이. 그래서 위에가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층이 뭐 19cm였다. 그 밑에 29cm를 하고 위에 받는 게 29cm, 밑에 39cm, 10cm 더 두껍게 해주라 이겁니다. 그 측면이고. 그러면 내력벽은 최소 두께가 15cm 이상 해주면 돼. 조건이 안 주어지면.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최소 치수가. 그래서 조건에 따라 최소 치수는 달라지지만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땐 그럼 밑에 보면 표 많잖아. 170. 다 틀리잖아요. 15cm도 있고요. 19cm도 있고 29cm도 있고 다 틀리죠. 밑에 표 또 하나 더 있죠.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조건이 안 주어지면 최소 기준은
바로 1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적재가 벽돌일 때는 벽 높이에 20분의 1 이상 대주면 되고, 이제 블록일 때는 16분의 1 이상이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블록일 때는. 그래서 그 조적, 자, 그 칸막이 벽, 경계벽은요, 얘는 비내력벽이잖아요. 그래서 두께 제한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9cm 이상, 90mm 이상 해주라 이거고요. 그런데 조적식은 내력벽의 두께의 개념이 그 나오죠. 그래서 간단히 보시는데 거기에서 자 표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표 가지고 한번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이 60제곱 넘는 경우이죠. 그러면 그 표가 밑에 표의 개념이 이걸 의미하고 있거든. 2층짜리 건물 짓거나 1층짜리 2층짜리로 낸 거예요. 그러면 2층이 건물 지을 때, 그러면 이겁니다. 내리부 둘러싸인 60제곱미터 넘게 되면 최소 벽두께 190mm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1층, 2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2층짜리에서, 그러면 1층 벽이 두꺼워야지. 그러면 얘가 최소가 190mm가 돼야 되거든. 이게 이상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밑엔 더 두꺼워야죠. 290mm 이상이 돼야 돼, 1층은. 이거 가지고 이제 언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 표에서 보시면, 자, 기억하실 것이, 그럼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내력벽 두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는 거고, 건축물이 높아진 벽도 두꺼워져야 돼요. 건축물 높이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1층이야 2층이야 층별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자 벽의 높이죠. 벽의 높이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섯 가지가 내력벽 두께에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인자에 속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7페이지 테두리보 월가다는 거의 낸 것 같고요. 자, 분산된 내력벽을 일치하게 해서, 자, 벽의 테두리를 연속적으로 돌려주면 보죠. 그리고 벽질 혼파기는 가로혼파기, 세로혼파기 있는데, 자, 혼파기는 특히 가로혼팔 때 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178, 벽돌 쌓기 일반적 주의사항이 나오죠. 이거는 뭐, 자,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에 가로세로 표준은 10mm이고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줄로 시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2번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2번은 도면이나 공사시 정한 바 영식이나 하란식으로 하면 돼요. 영식이나 하란식은 세로줄눈이 통줄눈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세로줄로는 모르타르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써요. 사춤하는 게 아니에요. 세로줄로는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매우 중요하죠. 하루 쌓기는 계속 내고 있죠. 하루 쌓기 높이는 표준이 1.82m고 최대가 1.5죠. 자 이 하루 쌓기 높이가 하루 쌓기 높이 개념이 자, 이 벽돌의 경우는, 표준이 1.2m죠. 표준이 1.2m가 됩니다. 이내가 되고, 최대가 우리가 1.5m 개념이 되죠. 벽돌은 공동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블록 개념이, 블록이 표준이 1.5가 되는 겁니다. 이건 최대치는 없습니다. 근데 ALC 블록은 경량 기본 표준이 가벼우니까 더 높아지죠. 1.8m가 되는 거고
최대가 2.3에다가 되는 거야. 2.3에다. 그러면 돌은 더 무거워요. 돌은 1m 이하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알아두고, 연속된 병멸 일불태에게 나중 쌓기 할 때는 청다 들어 쌓기면 돼요. 이거는 켜걸름 들어 쌓기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청다 들어 쌓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거로운 병멸을 한편 나중 쌓을 때도 원칙은 청단 들여 쌓기나 예외는 부득이할 게 어쩔 수 없이 이럴 경우 승인 받으면 켜걸름 들여 쌓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을 봐두시고 벽돌 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적 블록 3단입니다. 이거 5단으로 권치에 낸다 해서 냈고 앞으로는 블록을 벽돌로 권칠 수 있어요. 블록 3단이다.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블록 3단은 60cm예요. 600mm가 되는데 벽돌 3단은 2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록 3단마다 보강하는 거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붉은 벽돌 이제 물축임에 대해서죠. 자, 물축임은 뭐 단과 같이 하면 되죠. 자, 물축임에 대해서 자, 이제 벽돌에서 물축임, 벽돌 먼저 보면 돼. 자, 벽돌에서는, 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하면 된다.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우리가 하는 거야. 하루 전에 우리가 붉은 벽돌은 물축임 합니다. 그런데, 자, 내하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내하 벽돌은 물축임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벽돌, 자, 시멘트 벽돌이 되죠. 시멘트 벽돌. 그래서 콘크리트 벽돌인 시멘트 벽돌의 경우, 자, 이것은 우리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쌓기 직전에, 쌓기 직전에만 직전에 물 축임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축이지 않습니다. 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자, 세 가지를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블록공사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자, 이제 기초보나 연결보 같은 밑바탕은 물축임을 합니다. 밑바탕에 대해서는 물축임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블록조, 보강 블록조가 아닌 일반 블록조에서는요, 자, 모르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 하는 거예요. 모르타르 접착면만.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을 해요. 전체 물축임 없습니다. 블록은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물축임하면 충분히 물축하면 수축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보강블록조에서, 자, 보강블록조에서는 콘크리트 블록 물축임 안 합니다. 얘는.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이 시멘트 블록이죠. 블록 물축임 안 합니다.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인방블록에서는, 자, 인방블록. U자형 블록이죠. 인방 블록은 이거는 앞면에만 적당히 물축임, 앞면에 적당히 물축임 하는 거예요. 그럼 블록에서는 충분히 물축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러면 이것만 시험에 언급을 한 거예요. 블록 공사는 이건 다 언급했고, 그래서 물축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보강벽돌 쌓기는, 이 부분은 18회 때 뭐, 지문 두 줄 나서서, 그래서, 뭐, 최근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벽돌벽체 균열 원인이 나와요. 자, 균열은 지금이래. 자, 철근 콘크리트 균열은 넘어갔어요. 자, 이거는 한 십몇 대까지 내다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균열을 하지 말고요. 균열은 철근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하세요. 그쪽이나 저런 뒤쪽에서 하는 게
미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주는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벽돌배 균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백화는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이제 벽면에 이제 빗물이 침투돼서 석회가 물에 녹아서 벽면으로 유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해서 탄산칼슘이 되고 나서 물이 증발되고 나면 흰 가루 남는 현상을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화현상에 왜 발생이 잘 되나, 그 원인은 1번 182회죠. 벽돌 벽면에 빗물이 침입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 분량이나 시공 분량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깁니다. 습도가 높으면요, 물이 증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돼 가지고 그때 탄산가스와 결합해서 습도가 높을 때 잘 생깁니다. 기온은 낮을 때고, 그리고 물시멘트비가 클 때 균열이 잘 가잖아요. 이럴 때 결로가 잘, 백화현상이 잘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화현상은 이럴 때 잘 생긴다는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벽돌조 복음이 청소도 거의 한 번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출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자, 블록조에서. 자, 블록은 우리나라의 BI형 기본 블록이 많이 사용하죠. 블록은. 블록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멍이 우리나라에서는 상공블록 형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블록이, 기본형 블록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미 190mm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길이가 390이에요. 390mm인데, 그 다음에 요거 폭은 다양해요. 100짜리 있고, 150짜리 있고, 190짜리 있고, 210짜리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작하다 보니까 오차가 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mm, 허용 오차는 2mm가 허용 오차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자, 보시죠. 이것이 BI형 기본 상공블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블록조는 조적식 블록조나 보강블록조 이런 것은 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두께만 150mm 이상 확보해주면.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자, 저겁니다. 블록 장막벽 나와요. 장막벽이란 뼈대를 짜놓고 우리가 조적벽을 쌓은 그게 장막벽이에요. 장막벽은 비내력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막벽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비내력벽이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세요.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에 속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내력벽에 속한다. 자, 그리고 186페이지, 뭐, 블록 자재적인 측면은, 자, 1번, 2번을 좀 비교해 두세요. 줄눈 모르테 사용하는 모래의 최대 치수하고, 줄눈은 표준이기 때문에, 굵은 모래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5mm가 되고, 사춘 모르타르는 충전하는 거예요. 채우는 재료니까, 공동부 구멍 크잖아요. 그 채우는 재료니까, 우리가 5mm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사춘 모르타르하고 줄눈 모르타르는 모래의 굵기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최대 굵기가. 그 점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187페이지 운반 취급 저장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적재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일일 쌓기 높이의 표준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거하고. 그리고 넘겨서 188페이지 블록 쌓기가 나오죠. 여기는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줄기초, 연결부, 바닥판, 기타 블록의 밑바탕은 정리 청소하고 물축임 해야 돼요. 얘는 물축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블록의 물축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밑바탕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축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 자, 여기서 명심하세요. 건조 상태로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된 경우 지금 블로그 물축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준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나오죠. 4번에 블록은 흙이나 붙은 흙, 먼지, 기타 깨는 제거하고 모래 접착면만 적당히 물칙해 주는 거야. 자, 블록은 전체 물칙을 하면 나중에 수축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칙임을 하지 않습니다. 접착부분만 우리가 충분히 물칙해 준다 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최초에 자 물을 가해 놓고 2시간이나 모르타는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이죠. 지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쌓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순 이 조적 블록에서는 명심하세요. 세로 줄눈을 막힌 줄로 공사하면 됩니다. 저것만 예외가 되는 게 보강 블록조만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공사합니다. 그럼 보강 블록조는 시공의 용이성을 하기 위해서 통줄눈을 해야지 공사를 빠르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제 쌀 때는 모서리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가면 되고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해서 쌓습니다. 큰 편이. 블록은 살 두께가 다릅니다. 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지 접합 모르타를 많이 얹을 수가 있겠죠. 구멍 작은 게 위로 가야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위아래를 장난칠 겁니다. 그리고 그 점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5번 하루 쌓기 높이는 항상 기억하세요. 표준이 1.5m가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특별히 줄눈은 10mm가 표준입니다. 10mm가 표준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치장줄눈을 하게 되면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 파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그라우트의 사춤. 사춤이라는 것은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걸 사춤이라겠죠. 그래서 채워줄 때는, 자, 철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근이 있을 때, 자, 대략 상켜마다 채워주라. 이건 상켜만 60cm 아닙니까? 상켜. 새겨 쌓고 채워주라 이겁니다. 채워주는 상켜마다 채워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상켜인데 5켜 하면 안 돼요. 5켜로 장난쳐서 낸 거고. 그리고 하루 작업을 종료할 때 내가 오늘 공사를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종료할 때는 여기에서 최소한 이 블록 상단에서 종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50mm 아래에다가 요까지만 우리가 하루 작업을 해주자 이거예요. 채워주자는 거예요. 블록 상단까지 채우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중단하면 다음에 여기서 채우면 여기에 조인트가 시공 이염이 생기는 거예요. 시공 줄눈이 생기기 때문에 시공 이염 줄눈을 블록 속에다 두기 위해서 50mm 아래에 둬야 된다. 블록 상단까지 하루 작업 종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는 피복 두께. 그럼 이때 피복 두께는 최소 20mm 이상이 돼주면 돼요. 피복 두께는 모르면 인방 블록에서만 30mm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피복 두께는 보강 블록조에서는 기본 20mm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량에 대해서 해놨죠. 병량은 뭐 시험을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자, 병량이란 것은 벽의 양이죠. 개념은 자, 정리합시다.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병량이에요. 그럼 병량은 벽에 병량이 많아진다는 개구부가 준다는 거고 개구가 많다는 것은 병량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적조가 행력에 보강하기 위해서는 벽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이, 벽량을 늘린 것이 우리가 좋다는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드리보 와령은 거의 냈다. 그래서 잘하면 종합문제 지문 정도는 언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론에서 분산된 벽체를 일치화해서 하중을 균등히 분산시키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강블록공사는 자 이거죠. 철근을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채워넣어준 게 보강블록조죠. 그래서 이제 보강블록조 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블록조에서는 제일 튼튼하죠. 보강블록조 하면 기억하실 것이 첫째, 세로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해야 돼요. 세로줄눈을 얘는 통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공이 용이합니다. 통줄을 시공하고 그리고 세로근은 이음은 안 돼요. 세로근은 이음하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세로근이 주철근, 주근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보강블록조에서는 피복 두께는 무조건 기본 20mm예요. 피복 두께는 20mm로 가면 돼. 인방블록만 예외예요. 20mm 이상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착이 나오면 무조건 정착 길이는 철근 직경의 40배예요. 정착 길이는 뭐 가로근이든 세로근이든 또는 뭐 개구 보강근인데 신경 쓰지 마라. 철근 직경의 40배입니다. 지름의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갈고리, 뭐 갈구리라고 써가 나오죠. 갈고리, 갈고리인데 여기 지방은 갈고리였어요. 갈고리는 180도 갈고리로 가시면 되면 180도로 가주시면 됩니다. 보강블록조 이걸 명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의해서 블록 쌓기에서 콘크리트 블록 물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보강블록조는 콘크리트용 블록 물추기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물추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강블록조하고, 우리가 라멘구조하고 접하면, 보강블록조 먼저 써야 돼요. 보강블록조 먼저 쌓고, 블록조 먼저 해야 돼? 먼저 쌓고 나서, 우리가 라멘구조 시공해야 된다. 얘가 먼저야. 그리고 나서, 라멘구조 우리가 시공을 나중에, 시종을 하면 돼. 이게 나중에 시공하는 게. 그래서 보강블록조는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 두세요. 그리고 인방블록은, 자, 보통 인방블록은 U자형 블록으로 한 거에 일반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개구 우가 있을 때 가설틀 설치해가지고 여위에다가 인방블록을 설치하기 위해 철근 인방볼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인방블록은요, 생긴 모양이, 일반 블록이 아니에요. U자형 블록이 되는 게, 블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U자형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걸 갖다 여기 설치해서, 여기다 철근을 배근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철근 넣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채워주는 그라우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방볼을 보물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좌우벽에 일정 이상 지지가 되라, 이게. 그러면 좌우벽에 인방볼록은 최소 200mm 이상 해주면 되는데, 인방보처럼 하면 되는데, 자, 주의할 것이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어. 정한 바가 없으면 400이라는 거예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400mm.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인방보에서 안 나와요. 여기서만 400mm가 나오는 거예요. 인방블록에서만.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면 있죠. 여기만 물추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인방블록은 안쪽면 여기만 물추김 해주라 이게 여기만 물추김 해주자 이게 여기만 물추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물줄기면 없어요. 그리고 이때 피복 두께는 얘는 수평 부재잖아. 임박모 위에서 하중을 받으니까 얘는 좀 두껍게 하라. 피복 두께는 자 여기에서 피복 두께는 얘는 30mm 이상 우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30mm 이상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돌구조는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고요. 뭐 잘 안 됩니다. 종합 문제 한 문제 내기 때문에 낼 거죠.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되다. 193 대리석만 하는 게 대리석. 대리석은 빛깔 이런 장식 좋죠. 그러다 보니까 장식용이나 조각용 이런 걸로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장식용 조각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점이 그죠. 산에 약해요. 그리고 불에, 고열에, 하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청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열께 내하 구조에는 부적과 받아야 겁니다. 자, 왠가 대리석은 내하도가 800도씩밖에 안 돼요. 보통 하진하면 1,000몇백도 올라가는데 800도 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대리석이 참 700도죠. 대리석은 내하도가 700도밖에 안 돼요. 하강함이 800도다. 맞아. 그래서 대리석은 700도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하 구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마모성하고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옥외용으로 부적합한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옥외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정면 봐두시고 그리고 모래는 강모래에서 해야 돼요. 회사 바닷모래에서만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이 저겁니다. 7번에 이제 대리석 설치 완료 즉시 깨끗한 물건 마른 걸레로 이물질 제거를 해준 제거 청소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명시하세요. 이거는 설치 완료 즉시입니다. 일정 시간을 경과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즉시 걸레로 마른 걸레 물걸레로 깨끗이 청소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산에 약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유는 사용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를 해서 이제 보양을 해주는데 이때 종이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하도의 두께 1.5mm 이상 겨가지고 두꺼운 종이로 풀칠해서 보양해주자 이거야. 대리석 열심히 공사하는 비싼 대리석에 공사해놨는데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이 가지고 보양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 측면을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5 돌가공 나오죠? 뭐 순서 정도 혹시나 보세요. 매정 도잔물입니다. 가공 순서. 메다듬을 큰 혹은 둔다고 해서 혹두기라고 돼요. 혹땡이. 메다듬을 혹두기라고도 한다는 거. 큰 혹은 떼고 작은 혹은 둔다는 게.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96, 석재 사용 시 주의사항이죠. 이것은 일일 쌓기 높이가 1m 이내가 표준이에요, 얘는. 그럼, 자, 우리가 있죠. 벽돌은 1.2m가 표준이었죠. 블록은 1.5m가 표준이었고, 그런데 얘는 1m가 묵을수록 낮게 쌓아라 이 뜻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돌은 1m, 맞죠? 그리고 벽돌은 1.2m 표준이었고, 자, 블록은 1.5m 표준이죠. 근데 LC볼은 더 가볍죠. 1.8m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7 앵커 긴결공법에서 뭐 주의할 점은 자 뭐 이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연결 철물을 쓸 때는 자 상하 양단이 설치해야 돼. 하부의 것이 지시형이에요. 상부의 것이 고정용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되죠. 사다리 올라갈 때 여러분 하부 다리로 지지하면서 올라가죠. 손은 떨어질까 고정하는 용이잖아요. 손이 고정, 다리가 지지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봐두도록 합니다. 뭐 그런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 마치고 뭐 잠시 휴식하고 205페이지 지붕공사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